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에 왔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곳도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교내 커플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계절이라 그런지 썰렁하면서도 따스러운 가을 단풍이 특히나 이쁘게 느껴집니다. 연세대학교는 신촌에 있습니다. 신촌에는 특히나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요. 연세대를 비롯해서 홍익대, 서강대, 이화여대, 명지대, 경기대 추기예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곳은 역사와 전통, 문화, 교육 등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모두 최고입니다. 모두가 알듯이 스카이대학은 대한민국 1%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등록금도 최고입니다. 등록금으로도 대학교 1순위 먹은 적이 있는 곳인 만큼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죠. 정문에서 조금 걸어오면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 1988년에 완공되었으니까 꽤나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앞에는 이한열 동산이 있습니다. 이한열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요. 1987년 6월 항쟁에서 후두부에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서 사망하였습니다. 현재는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 그리고 영화배우 우현이 연세대학교 출신이거든요. 당시 시위 현장에서 이한열 영정사진을 들고 두 사람이 선봉에 서기도 한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작품에 한열이를 살려내라 라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당시에 투쟁을 할 때 저 문구가 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자 뿌리인 광해원은 1885년에 개원한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연세 역사에 뜰 광해원으로 꾸며진 이곳은 복원된 곳입니다. 미국인인 세브란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서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광해원 너머에는 세브란스 병원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볼 때마다 광해원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은 그 뿌리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광해원을 지나서 학생회관을 왔는데요. 제가 뒷문으로 왔습니다. 학생회관을 통과해서 정문으로 나가볼게요. 학생회관 건너편 지하에는 백양누리 복합 매장이 있어서 각종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상에는 독수리상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연세의 표상입니다. 학생들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저 독수리는 2.5톤의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높이는 12.3m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체육과는 체육교육과와 스포츠응용산업학과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한국 프로농구 경기장으로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잠깐 휴식을 취한다는 게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꿈과 낭만으로 가득한 이곳의 대학생활은 이처럼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학생 때 많은 추억 남기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고전은 대학생활을 대표하는 낭만의 꽃이자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고려대에서 주최할 때는 연고전, 연대에서 주최할 때는 고연전이라고 부르죠. 보통 홀수회에는 연대가 홈팀이고 짝수는 고대가 홈팀입니다. 2023년은 연대가 홈팀이라서 고연전이 되고 2024년은 고대가 홈팀이니까 연고전이 되겠습니다. 연대를 상징하는 색은 파란색이고 고대를 상징하는 색은 빨간색인데요. 정치색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학계 정설입니다. 연고전은 축구, 농구, 야구, 럭비, 아이스하키 경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에 어찌됐든 간에 국내 탑티어 둘이서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좋은 관계임은 틀림없습니다. 두 학교 학생들의 자부심도 대단할 듯 하고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언더우드관인데요. 언더우드관을 가는 중간 계단에 한 문구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문구는 성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진리와 자유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연세대학교의 정신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연세대학교 본관이고요. 본관은 세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팀슨관, 언더우드관, 아펜젤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투어를 오게 되면 여기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표지판에 원두우라고 써있는 것은 언더우드의 한국식 이름입니다. 원두우 박사님을 뜻하는 말이죠. 윤동주 기념관은 연세대학교 이전인 연희전문대학교 기숙사로 1938년에 입학한 윤동주가 여기서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인 노천극장을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밤 9시가 넘어서 꽤나 으스스합니다. 안 가볼 수 없으니까 그래도 가보긴 해야겠죠. 한낮에 찍지 못한 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상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전 하남자라서 정말 후달리네요.
생각 같아서는 저기 객석에 한번 앉아서 예쁜 하늘도 보고 누워도 보고 싶은데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당장 돌아가야지. 연세 삼성 학술 정보관은 연세대가 자랑하는 최첨단 도서관입니다. 대운동장은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전까지는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이 되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에게만 개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혹시나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운동장 옆에는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은 인조 잔디를 깔기 위해서 공사 중입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겠네요.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돌아보았는데요. 30여만 평을 소유한 대단히 넓고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그저 이쁘기만 한 대학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고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촌은 조선 태조가 수도로 삼자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둘러보고 갈 정도로 터가 좋은 곳입니다. 특히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가 있는 대학가로서 이곳이 바로 젊은이의 양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청춘과 낭만, 그리고 꿈을 위한 대학교라고 느껴지네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